안녕하세요. 아, 아니야. 자다 깨지 않았습니다. 머리 왜? 아,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늘 최상의 조건으로 오는 저한테 항상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항상 단정하게 항상 이제 머리, 헤어, 의상 항상 단정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때문에 아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 백수 같아요. 아, 백수 같다니요. 아유, 항상 여러분들 만날 때다 목욕제게 다 하고 깔끔하게 복장 정리 딱 하고, 그래서 이제 항상 단정한 복장들, 깔끔한 복장들, 그런 것들로 자다 온다 막 이런 건 말이 될 수가 없어. 저희 방송에서는. 이 사람을 자다 온 적 없어. 없죠. 잠깐만, 저 커튼이 저기 너무 저기 돼 있어. 저. 왜 파자마? 뭐 파자마? 아니 무슨 파자마요? 아니 이거 바지, 청바지. 아 청바지, 아 청바지 다 입었어. 옷이 잠옷 바지인데요? 아 수면 바지 뭐죠? 아 수면 바지라니요 지금? 아 청바지예요 이거 다. 진이야 진. 이거 다 바지가 딱 수면 바지구만 막 이랬는데,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들. 저는 항상 방송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단정한 복장과 단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러 오죠. 들어오자마자 수면 바지랑 아이 컨택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시나요? 아 이거 나 이거 다 하지는, 이거 뭐 행사 다닐 때도 이걸로 이거 입고 다 갑니다. 네. 오늘 깨재재 하시네요. 아니야 안 깨재재 합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어요. 오늘 컨셉 백수인가? 아니 이게 이 복장에 이제 잘 보세요. 이 복장에 가디건을 겹치면 어떨까요? 가디건을 뭔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, 그런 느낌의 지금인가? 아, 잠깐만요. 여기다 가디건을 경실 룩이라. 환자 패션이라뇨. 아니 그 경실 룩이 뭐야 이거. 환자 패션이라니. 이 상태로 그잘 나간다는 강남 클럽 옥타곤도 출입이 가능한 정도의. 네, 이 다음 입구 컷 출입 금지입니다. 네, 옥타곤에서 두들겨 맞을 듯. 점점 더 아파 보이시는데요. 가디건으로 환자룩 완성. 대도님 옷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.